자, 여러분. 여러분들 집 화장실 변기나 세면대에 보면 가끔 분홍색으로 얼룩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신 적 있을 겁니다. 그냥 물때나 곰팡이인가 싶지만 알고 보니 세라티아 마르세센스라는 균이었습니다. 이 균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하고 바로 이 분홍색 얼룩을 채취해서 현미경으로 보겠습니다. 이걸 현미경으로 보겠습니다. 자, 지금 보고 계신 현미경 확대 모습은 우리 화장실에 있는 붉은 얼룩의 정체인 세라티아 마르세센스라고 불리는 박테리아입니다. 1819년에 이탈리아에서 처음 보고된 균인데 이 균은 프로디지오신이라는 색소를 분비해서 분홍색이나 붉은색으로 얼룩을 남깁니다. 보통 온도는 5도에서 40도 사이에서 살아남았고 통성혐기성이라고 해서 산소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균입니다. 놀랍게도 비누나 샴푸의 영양분을 먹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화장실에 얼룩을 잘 남기는 것이죠. 자, 이 균을 완전히 박멸하는 것은 어렵지만 락스나 표백제를 뿌려서 제거하면 금방 없어집니다. 금방 제거되기 때문에 별거 아닌 균 같지만 상처난 곳에 이게 닿거나 아니면 샤워 중에 물줄기에 튕겨서 호흡기로 균들이 들어가면 아주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. 아, 물론 건강한 사람은 크게 문제는 없는데 어린이나 노약자분들이라면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. 자, 가능하면 이 붉은 얼룩이 좀 보인다 싶으면 화장실 전체를 락스로 청소하는 것을 추천합니다.